안녕하세요. 세레디아입니다. 아데니움의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워서 제게 물어오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데니움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종은 사막의 장미라고 부르는 석화가 대부분이고요. 이 종들은 종별 차이가 조금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요. 잎이 누렇게 변하는 원인에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병반이 있거나 일시적인 일소현상의 경우, 또 분갈이 직후에, 또는 농원에서 가정으로 가져왔을 때 환경이 변하면서 잎이 누렇게 변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요. 겨울이 가까워 오면서 식물이 휴면 준비를 할 때도 잎이 누렇게 변합니다. 잎의 중간이나 잎자루 부분 등 잎끝이 아닌 곳에서 누렇게 변한다면 식물을 뽑아보고 병반 여부를 살펴야 되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잎 가장자리부터 마르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잠시 기다리면 새로운 잎이 다시 나옵니다. 지금 지나온 영상에는 다양한 아데니움의 잎을 보여드렸는데요. 대부분 파종에서 키운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몸통의 채색도 다양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아데니움들은 대부분 직강에서 오는 비를 다 맞고 자라고 있어요. 다른 코덱스 식물들은 지난주에 안으로 모두 드렸고요. 이 아이들은 일부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밤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네요. 이제 모두 들어올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잎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잎은 추워지면서 단풍이 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노랗게 단풍이 지다가 차츰 잎끝부터 갈색으로 변하면서 잎이 힘없이 떨어져요. 이 현상은 가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보통 환경이 변해서 변하는 것보다는 색깔이 좀 더 진한 노란색이고요. 이 현상은 조금 아까의 잎끝의 갈색보다는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지요. 이것은 일소현상에 의해서 갈색으로 변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환경이 변했거나 겨울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연한 갈색으로 변하고요. 보통 농원에서 이 아데니움을 구입해서 가정에 오면 환경이 변해서 잎이 힘없이 살짝만 건드려도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잎이 모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만 떨어지다가 다시 새 잎이 나오는데요. 어떤 때는 새 잎이 바로 안 나오고 잎이 하나도 없는 채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천천히 기다리시면 되고요. 잎이 없을 때는 물을 너무 과하게 주시지 마시고요. 물의 양을 조금 줄여서 주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새로운 잎이 나옵니다. 잎이 없을 때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뿌리로 흡수한 물의 증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식물에게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차츰차츰 물의 양을 늘리시고요. 이때도요. 이 아데니움들은 다른 코덱스 식물보다 재배하기가 아주 수월한 편이에요. 아데니움을 가장 많이 보내는 원인은 겨울철의 과다간수예요. 이제 점점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11월 동안은 그 전보다 물의 양을 줄여서 주기 시작해서 겨울 동안은 단수하는 게 안전하고요. 너무 식물이 힘들어 보이면 겉흙만 살짝 숙여주는 정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봄에도 마찬가지로 간수량을 처음부터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잎이 아직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간수량을 숙여주는 정도로 주시다가 차츰차츰 물의 양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데니움을 몇 번 보내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겨울에는 단수 이렇게 공식처럼 적용해서 재배해도 무리는 없어요.
겨울에 완전 단수를 할 경우는 이 구근이 완전히 수축돼서 쪼그라드는데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봄에 물을 충분히 주면 다 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봄에 새로운 잎을 내고 여름에 예쁜 꽃을 보여줄 겁니다. 어제로 제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수익 신청도 했고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더 유익한 좋은 내용으로 계속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